말씀.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에는 징계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본문을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여러 저자가 같이 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로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의 진노 중에도 뿜어져 나왔기에 그가 진노를 선언하시는 그 와중에도 터져나오는 긍휼을 선언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되어주시지요. 사람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빛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잘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내어주고 또 내어주시고 또 그들을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잠시 징계의 자리에 보내기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도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믿음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보편의 일상의 영역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라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그 이야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심은 아무 목적도 없거나 아무 의미도 없거나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죠. 효력을 발휘하는 동행이고 내려오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시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그 후에 올 모든 인류의 택함 받은 자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과 같이 목적과 효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도 그 거룩한 영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적과 효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서 60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 그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죠.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껍데기, 이 죄의 껍데기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껍데기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이 죄된 이 껍질을 깨부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함과 선과 정의 그 올바른 것들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사 목적하신 것도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의지, 그 목적은 변함이 없으세요. 단일한 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이시었지요. 그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대표되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향유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인간됨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비록 타락했을 때에도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잘하는 게 없어서 참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지극히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 나의 형상이다. 내가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영을 보내시면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있어요. 저도 자녀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죠. 그리고 제가 이 땅 가운데 만나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화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줄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공감하여 주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도리를 다하고 온전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셨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만족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소식이죠. 룻과 나오미. 이방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그리고 남편이 하늘에 먼저 부름을 받아 죽게 된 그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모퉁이에 있는 이삭까지 다 죽지는 않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에 네모진 밭에서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고아나 과부, 그 땅 가운데 외국인과 이방인을 위하여서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에 이삭이 죽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땅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것을 덜어내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면 가장 위대한 법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이전과 이후에 실현된 적이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법이에요.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 희년의 법입니다. 희년의 법. 희년의 법이 무엇이냐면, 자, 7년이면은 안식이 되죠. 안식일에는 땅도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땅이 쉬어요. 일주일에 7일째 7일이죠. 7일이 됐을 때마다 우리는 하루를 쉽니다.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땅은 어때요? 휴일이라고 싹을 내다가 이제 싹을 뱉어낼 수 없잖아요. 땅은 일을 계속 한다고요. 그때 그 땅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안식년에는 너희가 심지도 말고 그 땅 가운데 자연이 도다는 것들을 거두지도 말라 그래요. 그것은 그 땅에 거류하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외국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몫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안식년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날이 그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날. 그리고 그것이 7번 반복이 됩니다. 7은 49. 그러면 7번째가 되는 그 안식년 때는 안식년을 똑같이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무엇이죠? 50년이 되죠. 그때는 한 번 더 쉬는 거예요. 그때는 한 번 더 쉬지도 말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끊임없는 소득의 기반이 되는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땅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노예가 되면은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제도의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면 그 존재로부터 소망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노예된 그 자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2년 동안 고아와 과부,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실행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 법이 유일하게 실행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그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억압이 가득하고 욕망이 분출되는 걸 누구도 절제하지 못할 때 이 법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을 어떻게 포기해요? 내 노예를 어떻게 포기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서 다 잡혀가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을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곧 있다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종을 다시 잡아들여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종을 풀어줬는데 다시 사로잡았어? 너희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약속의 땅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폭주하는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보혜사 성령이 그 거룩한 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모자라니까 그런 거야 이러고 그러지는 않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리신다면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음 아픈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기능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된 자, 노예로 사로잡은 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를 선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그 종을 사로잡은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독점하고 싶은 것, 사로잡고 싶은 욕심,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서 제어됩니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누구도 세울 수 없는 나의 이 멈추지 않는 욕심을 거룩한 영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과 6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에게 위해 빛이 임하시면 너에게 빛이 발할 것이다. 빛을 발하라. 너에게 위해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면 너의 빛을 보고 왕들이 너에게로 나아가고 나라가 너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고 하나님께 꾸중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꾸중과 함께 사랑의 법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꾸중이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꾸중은 그들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정말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마치 화로 같은 거예요. 그 화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청자, 그 아름다운 도자기가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포기장애가 되셔서 우리를 이제 빚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잘 붙여주신 그 유약을 광택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가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변화시켜 주시려는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안식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얻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이 1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해로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해로 보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은혜의 때로 보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비방을 바라볼 때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탁월하신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야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반짝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의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을 보내신 이를 통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효력과 목적을 가지신 것처럼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효력이 바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고 거짓을 드러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결단하고 실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시온에서 약속의 그 아름다운 도성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꽃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심판을 당했다, 망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던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던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근심하고 있던 자들에게 의의 나무 너는 의의 나무다 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자 열매는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 만들어주죠? 열매가 만들어주죠? 나무가 포도를 막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저건 소나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솔방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포도나무에 심겨있어. 아무리 포도나무에 솔방울을 맺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 해도 그건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나무라 불러주신다고요?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열매맺는 거예요? 의의를 열매맺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언하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했어요. 의의 나무가 되리라고 했어요. 의의 나무가 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의의 열매를 맺는 그 효력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효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비난과 비방 속에도 예배하는 자로 갇혀서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내리셨고 임하셨어요. 그럼 이제 효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죄를 좋아하던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에게 위로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를. 그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 그 프로세스와 그 열매 맺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도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좋아 이렇게 말밖에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말도 할 줄 알아요? 조금 더 풍성한 말들 할 줄 알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지식으로. 그리고 점점 더 총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일에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맑은 눈을 가져서 이전에는 죄인지 아닌지 분별 못했다가 이제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무슨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요.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욕망합니다. 그런데 욕망의 대상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재정을 탐할 수 있고 다른 것을 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예는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을 아우르는 어떤 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거예요. 그 명예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이름이나 자랑, 존엄, 품위, 공로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품격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명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의 품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검산해 볼 수 있느냐? 수학에 보면은 이제 검산식이라는 게 있죠. 금의 공식. 돌려보면 제대로 풀었는지 틀렸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계산해 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 내가 가장 나의 선택의 기회, 나의 기회 비용을 사용하는 자리. 바로 거기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욕망이 머무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우린 단순해. 순수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늘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넓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